세단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이번에는 SUV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벤츠는 5천만 원대 가족형 SUV 더뉴 GLB를 비롯해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더뉴 GLA와 더뉴 GLE 쿠페를 출시하며 SUV 점유율을 늘릴 계획입니다. 더뉴 GLB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최신 주행보조 시스템, 주행 성능을 갖춘 실용적인 패밀리 SUV입니다. 소형 SUV로 분류되지만 크기는 준준형과 맞먹습니다. GLB는 전장 4,634mm, 전폭 1,834mm, 전고 1,659mm, 휠베이스 2,829mm로 산타페보다 전장 전폭 전고는 약간 작지만 휠베이스는 오히려 64mm 더 넓고 경쟁 모델인 볼보 XC40보다는 전장 209mm, 전고 19mm, 휠베이스는 127mm가 넓습니다. 2열 좌석은 967mm의 레그룸을 확보해 뒷좌석에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등받이를 모두 접을 시에는 최대 1805L에 이르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경우 파워풀한 비유과 차체에 적용된 보호 클래딩, 전후면 범퍼 하단에 위치한 언더가드로 오프로더 DNA를 보여줍니다. 선을 최소화하고 면과 면이 맞닿는 부분을 섬세하게 처리했으며 C필러는 탄탄한 근육질의 숄더라인이 부각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선을 줄이고 면을 강조한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 벤츠의 감각적 순수미라는 디자인 철학을 구현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직관적인 지능형 음성인식 컨트롤을 지원하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계기판 하단에 위치한 알루미늄 느낌을 주는 3개의 원형 통풍구입니다. 이 통풍구는 오프로더로서 더뉴 GLB의 개성을 강화하고 강인한 느낌과 힘을 부여하는 동시에 재미 요소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와 함께 알루미늄 느낌의 튜브형 요소가 다양한 부품 및 조작 버튼 디자인에 더해져 견고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과 8단 DCT 변속기를 결합해 최고 출력 224마력, 최대 토크 35.7kg의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큰 매력은 가격입니다. GLB-220은 5,420만원, GLB-250은 6,110만원으로 GLC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GLA는 크기가 작다고 느꼈던 고객층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츠는 GLB뿐 아니라 GLA와 GLE 쿠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GLA는 이전 대비 휠베이스가 30mm 길어졌으며 전고는 110mm 높아졌습니다. GLA-250 포매칭 가격은 5,910만원으로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젊은 층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GLE 쿠페는 이전보다 휠베이스를 20mm 늘려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12.3인치 대형 스크린 2개를 갖춘 와이드 스크린 콕핏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스포츠 시트와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스포츠 스티어링 휠로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했습니다. 벤츠는 GLE400D 포매틱 쿠페를 10월에 출시하고 AMG GLE53 포매틱 플러스 쿠페, AMG GLE63S 포매틱 플러스 쿠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까지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